휴일인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부터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최고 10cm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그 밖의 내륙은 1cm 내외가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 결빙이 우려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낮 동안 서울 7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를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는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